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간단하게 물냉 두 개, 비냉 하나예요. 비냉 두 개를 시켰는데 하나가 오다가 이렇게 집을 나왔어요. 여기 비빔냉면이 용기에 있잖아요. 물냉면 새끼가 이거 집을 나가갖고 찾을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옆에는 뭐 간단하게 사이드로 먹을 제육볶음이랑 그리고 고기 왕만두만 시키면 조금 아쉬운 마음에 여기 김치 왕만두도 이렇게 시켰습니다. 벤츠님 실명 만수인가요? 네, 정만수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입맛이 변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한 군데에다가는 미리 겨자랑 식초를 넣을게요. 저 원래 겨자 냉면에다가 넣어 먹는 거? 아, 죄송해요. 냉면에다가 겨자 넣어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번에 그 매니저님, 민호님이 이렇게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겨자를 넣고 바로 먹으면 조금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요. 아, 네. 그리고 옆에는 여기 단무지 느낌의 파인애플. 자, 일단 냉면 먹기 전에 다들 아시죠? 이보호. 일단 겨자랑 식초 넣은 거는 국물을 좀 풀게요. 벤츠형 거기는 날씨 덥나요? 날이 다시 더워졌어요. 날이 그 갑자기 시원해졌다가 다시 또 더워져갖고 이렇게 안 먹어봤는데 나중에 해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 정말 좀 겨자 푸시고 나중에 드시는 거 추천. 형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옆에 있는 건 요구르트입니다. 오늘도 하의는 냉장고 바지인가요? 아니요, 뉴욕 바지입니다. 아, 뉴욕 팬츠. 수면 바지니까 슬립 팬츠라고. 아까 나갔던 그 다른 비빔냉면에 삶은 달걀이 일로 왔네? 게이득이죠. 제가 막 이런 말을 해도 정말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믿으시겠죠, 이제? 부산에는 태풍 와요. 이번에 태풍이 부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다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정말 큰 피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자, 날이 더우니까 냉면 육수 먼저. 아우. 근데 그냥 더울 땐 이열치열이고 뭐고 그냥 냉면이 최고네요. 시원한 게 최고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육볶음. 벤츠님도 피부 많이 탔네요. 그런가요? 나름 잘 가리고 다니는데 많이 탔네요. 제육볶음 먹기 전에 오늘 한잔하고. 벤츠님 물냉 좋아하나요? 비냉 좋아하나요? 저는 그냥 둘다 시켜요. 냉면집 가서 물냉 비냉 뭐 먹지 고민하지 않고 물냉은 곱빼기로 그리고 비빔냉면은 일반으로 시켜서 먹어요. 간단하고요. 달달하다. 아, 근데 두개 중에 굳이 뽑으라면은 물냉. 이번에는 제육볶음 먹었으니까 물냉. 요구르트 장활동 도우려고 먹는 건가요? 느낌으로 취하려고요. 그럼 감사합니다.
냉면 먹을 때 면에만 식초 뿌려야 되는데요. 그래야 더 맛있대요. 그거는 평양 냉면 드시는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먹는 데에는 뭐 내 입맛에만 맞으면 돼요. 저 옆에 대왕 단무지인가요? 네. 여기 있는 거는 단무지 느낌의 파인애플. 파인애플이랑 요 고기랑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파인애플이 연육작용을 해줘서 고기도 부드럽게 해주고 소화도 돕고요. 참 좋은 친구예요. 파인애플에 과즙이 있잖아요. 과즙이랑 제육 요 고기 씹을 때랑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그냥 괜찮아요. 좋네요. 이번엔 제육이랑 요거 물냉면이랑 같이 먹어달라고 요청하신 게 있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운동하고 왔는데 진짜 얼른 누우세요. 운동하고 오셨으면은 그냥 다른 생각 하시지 말고 누우세요. 만두 언제 먹네? 요거 먹고 먹을게요. 미안해요. 고기 왕만두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요거 먹고 바로 먹겠습니다. 제육볶음 먼저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요 고기 왕만두는 일단 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 시판에 파는 시판 왕만두입니다. 요거에다가 간장 찍어서 만두를 떨어뜨리네. 이거 만두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기계로 아주 정밀하게 몇백, 몇천, 몇만 개를 똑같이 찍어낸 그 왕만두거든요. 맛 없을 수 없죠. 이거 괜찮아요. 사람이 입맛이 변하구나. 와속 보여주는 거 좋아요. 두근두근해요. 그러면은 앵콜이죠.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막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야이 막 이렇게 하시면은 더 못 보여드리겠거든요. 김치 왕만두 보이시죠? 진짜 물냉면 육수는 여름에 주머니 넣고 다녀야 돼요. 백지님, 저 어제 서울랜드 가서 놀다가 냉면 먹었는데 배 아파갖고 조금밖에 못 먹고 아파서 집에 그냥 갔어요. 어우, 속상하셨겠다. 그런데 놀러 가는 거 날 잡기 되게 힘든데. 괜찮아, 나중에 또 가시면 돼요. 가셨죠? 백지님, 부산에서 꼭 가야 하는 곳 있으면은 추천해줘요. 부산이 제 대전 사람이라. 미안해요. 이거 비빔냉면 먹는 걸 자꾸 깜박깜박 했어요. 자, 이번에는 비냉 좋아하시는 분들 보이시죠? 배 안 부르나요? 예? 어떻게 밥 두세 숟갈 먹고 배가 불러요?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어요. 그냥 그 비빔냉면 양념장 있죠? 어머, 벤츠님, 저도 오늘 비냉에 갈비 먹었어요. 아, 난 갈비 없는데. 좋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왕만두랑은 만두랑은 비냉이 더 니가 들어가면 어떡하냐. 쥐가 무슨 지네가 실이랑 바늘인 줄 알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쏙 빠져버리네. 당황스럽게. 이렇게 비냉이랑은 만두가 더잘 어울려요. 마무리는 물냉면 육수가 아우. 헐, 엄마가 벤치님 구독해달라고 하셔서 했어요. 어머니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어머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도 너무 좋은 분이시고, 진짜 친구네 집에는 화목만 넘칠 것 같...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집안일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리 밖에서 자라고 해도 집에서 망나니 같은 사람들도 많고요. 밖에서 싹싹하고 해도 괜히 부모님에게는 괜히 툴툴거리게 되잖아요. 왕만두 꼭 마카롱처럼 보이네요. 저 마카롱이든 만두든 한 입에 쏙쏙 넣어야죠. 아, 밥 있어요. 어, 님들 저밥 있어요. 기다리세요. 우방 감사합니다. 태풍 온대요. 조심해요. 저도 조심하고 님들도 다 조심하세요. 드디어 밥을 샀어요. 김치만두 아래에 노란 거 뭔가요? 루피 모자요. 저 접시는 몇 년째 이빨도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요. 이 접시는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 잘 쓰든가 아니면은 진짜 그냥 깨지고 박살이 나든가. 만두 그릇 하나만 줘요. 탐나요. 아, 이거는 저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못 드리고요. 행여나 제가 샀더라도 뭐안 드릴 것 같긴 하네요. 햇반이랑 오뚜기밥이랑 개인적인 차이는 가격?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님들 햇반이랑 오뚜기밥이랑 진짜 큰 차이 막 느끼시면서 이거는 햇반이구나 오뚜기밥이구나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긴 하겠지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엑기스 비계 제일 좋아. 냉면 먹는데 왜 호호 불어먹나요? 너무 차가워서요. 비계 부분 해갖고. 아, 속상해. 아, 저는 냉면도 좋고, 부산 가서 먹은 거 밀면도 좋아요. 냉면보다는
좀더 질긴 느낌이고, 그리고 거긴 육수가 가게마다 달라요. 햇반은 쌀을 많이 씻은 맛이에요. 많이, 밥 너무 많이 씻어도 맛 없는데? 저녁으로 닭발 먹었는데 생방 보니까 다시 배고픈 것 같아요. 그럼요, 벌써 대여섯 시간이 지났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고기방만두 말고 김치방만두랑 비냉이랑 이렇게. 근데 저는 밥보다 반찬을 좀더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다이어트는 물 건너 갔네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찾으러 갑시다. 좀 전에 국물 떨어진 게 되게 무서웠어요. 남편 회식 끝나고 지금 집에 오고 있다는데 야식으로 뭘 사오라고 할까요? 제발 아이디어 좀 줘요. 일단 사 오시는 길에 사시는 거면은 만두? 뭔가 딱 바로 사실 수 있는 치킨집은 가시면 오래 기다리셔야 되니까 배달시키세요. 남편분 오실 딱 시간 맞춰서 남편분 오시면은 짠! 같이 먹자 그렇게. 안녕하세요. 태풍 올라고 더운가 봐요. 바람은 되게 강해요, 지금 밖에. 짐 삼키다가 신랑한테 맥주 사오라고 해서 마시고 있어요. 오! 벌써요? 안주는요? 그게 더 궁금하더라. 아니, 많이 안 매워요. 딱 괜찮게 매콤해요. 저는 남들 술 먹는다고 하면은 술 어떤 거 먹어? 뭐 소주, 맥주, 양주 뭐 어떤 거 하는데 저는 무조건 안주 물어봐요. 안주 뭐 먹어? 아, 골프님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다. 오늘 하늘 구름 정말 많고 예쁘고 그랬네요. 폭풍 전야예요. 폭풍 전야가 제일 위험하죠. 정말. 겨자는 진짜 바로 먹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서 먹는 게더 맛있어요. 어우, 좋아. 냉면 그릇 입 대고 면 먹으면은. 죄송해요. 채팅창이 너무 빨리 올라가요. 죄송해요. 못 읽겠어요. 잠시만요. 갑자기 확 올라가갖고. 냉면 그릇 입 대고 면 먹는 거하고 국물도 같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는. 국물 먹다 보면 면이 딸려오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먹다가 겨자 넣은 거랑 겨자 식초 넣은 거랑 이거랑 차이가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너무 심심해요. 좀 넣어야 되겠다. 오늘 협찬인가요? 질문! 오늘은 어디 협찬일까요? 도대체 어떤 제품, 어떤 음식, 어떤 브랜드가 협찬일까요? 면을 안 씹네요. 아, 그래요. 이번엔 많이 씹어볼게요. 한번 대리만족이라는 게 음식을 보여드리고 제가 그거를 먹는 것도 대리만족이지만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면을 뭐 꼭꼭 씹는다든가.
오뚜기 밥이요. 그거는 뭐 님들이 밥 원하셔서 한 거고, 그릇은 선물 받은 거고. 되게 신기하다. 이게 면은 조금 이렇게 목근형에 닿아서 살짝 삼키려고 하면 호로 다 빨려 들어가요. 파인애플이랑 냉면 맛있나요? 아니요, 먹어보진 않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왜냐면 우리 배랑도 냉면이랑 같이 먹고 하잖아요. 맛이 한뭐 7살 조카가 있다고 치면은 7살 조카가 냉면집에서 밥을 먹다가 파인애플 이렇게랑 같이 먹여주는 것 같아요. 삼촌 파인애플 있는데 한번 같이 먹어봐요. 아 어떻게 안 먹어요? 일단 먹긴 먹어봐야죠. 근데 지는 안 먹을 거예요. 그 7살짜리. 식탁이 꽤 높은데 목은 괜찮나요? 아, 목은 괜찮은데 팔꿈치. 만두에 제육볶음 올려서 먹어줘요. 그러면은 일반 그냥 왕만두에다가 올릴게요. 제육볶음도 가까이 보여줘요. 조금 많이 먹긴 했는데 여러 개. 쌈무에 제육 싸서 고기만두 먹어줘요. 되게 주문이 많지만 차근차근 차례대로 받고요. 모두 다 받을 수 없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려갖고 만약에 말씀하실 때두개 같이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올려갖고 먹어달라고 말씀하신 거를 제가 따로 먹으면 화내세요. 아씨 올려 먹으랬잖아. 막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알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쌈무 그리고 김치만두 위에 제육 얹어서 말씀하신 대로 먹을게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잤더니 새벽에 일어나 보기 참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하네요. 근데 저는 어제 안 잤어요. 못 잤어요. 그리고 오늘 7시 20분에 서울 가서 아침에 조금 전에 대전 도착했단 말이에요. 너무 뿌듯해요, 이런 날. 요구르트 먹어줘요! 요구르트 한잔하고, 요거 딱 핑거푸드로 아들님 어서와요. 자, 요렇게 말씀하신 대로 세개다 올렸고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리는 분들은 그 매니저님들이세요. 저랑 3, 4년째 같이 손발을 맞춰주시는 제가 채팅창을 관리해주시는 매니저님들이세요. 제가 뭐 월급을 뭐 어떤 대가를 해드리는 것도 없지만
그냥 제 채팅창 관리를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뭐 생일날 챙겨드린다든가 뭐 채팅창 이렇게 닉네임 많이 불러드리는 밥 죄송해요. 근데 설마 제 잘못이 아니라 님들이 채팅창을 너무 많이 쳐주시는 걸 못 본 제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네요. 저는 커피 한잔하며 방송 보고 있네요. 밤늦게 커피 드시네요. 저도 뭐 그렇다고 잠이 안 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여기 비빔냉면에다가 냉면 육수를 넣잖아요. 이게 물 비빔냉면이에요. 이거 정말 개꿀. 이게 일반 물냉면, 뭐 일반 비빔냉면이랑 다른 게 육수랑 참기름이랑 같이 만나거든요. 진짜 개인적으로 짱 추천. 이렇게 비냉 드시다가 물냉 육수 부으시는 거. 그러니까 반냉이라는 거 있거든요. 물냉이랑 비냉 섞어서 해주시는 거인데 거긴 참기름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비빔 물냉면이라는 거에도 참기름은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들어가요. 맛있어. 전 밀면에 소고기 얹어서 먹는데 왜 부럽죠? 원래 그 뭐야 있는 것들이 더해야죠. 그냥 있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섞어밀면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짱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짬짜면처럼 마치 비빔냉면이랑 물냉면이랑 이렇게 반반씩 주신 데도 있더라고요. 좋은 세상이에요. 님들 정말 파인애플 있으시면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눈치채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상에는 엄마 사랑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저 콜라 좀 따르고 있을 테니까 여기에서 과연 엄마의 사랑이 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콜라 따르는 동안 제한 시간 드릴게요. 만두요, 원피스요, 제육볶음이요, 파인애플이요, 제육볶음이요, 햇반이요, 햇반은 없고요. 이거 오뚜기 밥입니다. 콜라는 코카콜라지. 아, 전 펩시인데 콜라는 서비스 콜라. 수저요, 벤치님 얼굴에 달걀 말이 없습니다. 아, 바로 요. 엄마 사랑 달걀. 우리 옛날에 학창 시절 때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싸가면은 그 밑에다가 꼭 달걀 후라이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맛있다.
요렇게 밥 밑에다가 해주셔갖고 안 뺏기게 막 해주셨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급식 세대라 잘 모르는데, 요 달걀 후라이. 아니죠, 이거는 위보, 그쵸? 위보도 요즘은 그 귀뚜라미 공법을 써야 돼요. 먹기 전에 한 번, 거의 다 먹었을 때한 번, 두 번. 위보 달걀? 급식 세대구나. 난 도시락 두개 세대인데, 식사 양이 많으셨구나. 그래서 어머니께서 두 개를 싸주셨나 봐요. 하긴. 아침 집에서 먹고, 점심 먹고, 하교하기 전에 한번 먹고. 아, 요거 흰가 보셨어요? 생방 처음인데, 재밌네요. 개그 코드가 맞으셔서 다행입니다. 냉면 보니까 내일은 냉모밀로 정했어요. 저게 귀뚜라미가, 아니, 죄송해요. 귀뚜라미 만들어 드려서. 되게 청양개구리, 청양고추, 청개구리. 죄송해요. 미쳤나 봐요, 정말. 짜. 우엉. 근데 만두 한입 베어 먹고 두번 나눠 먹으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두번 나눠 먹을 수, 두번 이렇게 나눠 먹을 수가 있네요. 엔지님, 루비 얼굴 보여줘요. 근데 맘대로 여기다가 뭐, 얘한테 루비라고 이름 붙이신 거예요? 언제? 뭐 나한테 말도 안 해줘요? 근데 요구르트 협찬인가요? 어디 거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 루피야. 저분이 루비라고 치셔갖고. 엔트님, 상이 높아서 먹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해요. 근데 5년 동안 하니까 많이 뭐 적응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님들이 보시기 되게 불편하세요. 서울일 거요, 서울 거요, 빙그레요. 봐봐요, 님들도 모르시잖아요. 대전 요구르트요, 남양 거요. 봐봐, 님들도 모르시면서. 만약에 정말 이게 스폰이면은 이거 이렇게 안 둬요. 해놓고 여기 이렇게 두죠. 만약에 스푼이라면. 저 답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정말. 답이 아무도 모르셨어요. 다행이다. 간장 좀밖에 안 흘렸어요. 아, 루피 얼굴. 남편 핸드폰으로 보고 있네요. 왜요? 님 폰은 어떻게 배터리 충전 중이신 거예요?
근데 핸드폰 진짜 작으신가 봐요. 이게 근데 이게 그 매일 요구르트거든요. 여기에 냅두는데도 막 서울 우유 거다 뭐다 막 다른 데 거다 학창시절 때 선생님께서 뭐 이거 답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봐봐 딴 거잖아 뭐 옆에서 막 선생님 멘붕 되세요 정말 내가 애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애들에게 딱 알려드렸는데 야 3 맞지? 3 맞다니까 선생님은 정말 힘드실 겁니다. 고기들을 다 일단 건져내고요. 숟가락 아닌가요? 어 이거 숟가락 맞아요. 이렇게 제육 남편이랑 싸우고 벤츠님 영상 보면서 진정하고 있어요. 남편과 싸우고 자식 새끼 보면서 참는다라는 느낌이신가요? 저를 자식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어릴 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모르긴 하지만 뭐 대충은 알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제육볶음 양념에다가 깨소금 뿌려줘요. 아 네네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의외로 저 접지 협찬일지도 몰라요. 님들 뭐 전 협찬 받으면 안 되나요? 한번 저는 협찬을 받아도 된다는 1번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협찬이야 이 새끼야 2번 아니야 네 받아도 된다? 괜찮아 열심히 해 화이팅 1번 얌마야 니가 뭔 협찬이야 엄마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예, 2번 부탁드릴게요. 와 소름 와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돌면서 인사를 하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저 협찬이면은 다 말씀은 드려요 왜냐면은 저 협찬이라고 맛있다고 하는 것과 정말 협찬이 아닌 거를 맛있다고 하는 것과 그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협찬이었는데 맛 별로라고 했다가 진짜 혼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거 맛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뭐 뭐라 안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협찬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근데 막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게 매주 막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막 한 달에 한 개, 두 개, 세 개, 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감사합니다. 협찬이 뭔가요? 일단 저희 음식이나 어떤 거를 제공해 주시는 것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음식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일단 마음만 받겠다고 말씀드리고, 추후에 제가 거기 식당을 저장을 해놨다가 뭐 저장을 해놓은 데에서 뭐 찾아간다든가 그쪽 지역 가서 뭐 사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총 뭐 큰 브랜드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롯데리아, 크리스피도넛, 뭐 기네스 맥주 뭐 이런 좀 큰 브랜드들한테는 받아요. 근데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하시는 그냥 일반 식당, 가게 뭐 어디 어떤 식당들 뭐 그런 것들은 정말 협찬을 안 받아요. 음식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일단 다 거절하고 하니까 저한테 음식 보내주신 분 계시면은 말씀해주세요. 정말 제가 계산 안 하고 먹은 음식이 있다면은 정말 정말
근데 뭐 가끔 그런 건 있죠. 뭐 이런 거 없어용 이런 제일 맛있는 콜라 밥이랑 쌈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을까요? 참기름 넣어줘요. 참기름은 맛을 좀 강하게 해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거는 쌈으로 손 크기 매력적입니다. 계속 보여줘요. 매력적이죠. 자, 늘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이제 제가 어떤 큰 브랜드 어떤 음식의 모델이 됐어요. 오늘 촬영하고 와서 꼴이 이러거든요. 뭐 물론 그 개발주로 계약을 하긴 해요. 그 모델 계약 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우, 그래서 오늘 아침 7시부터 서울 갔다가 문제 넣은 거예요. 이제 CF 스타네요. TV로 안 나간대요. TV로 나가는 CF인 줄 알았는데 TV로는 안 나가고 어디로 나갈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 좀 멘붕이었어요. 영원둥이 어서와요. 남은 제육양념에다가 김치 총총 썰어서 김가루 썰썰 뿌려서 볶음밥 해먹으면 맛나겠어요. 맛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볶음밥이라는 말 딱 듣고 저는 지금 해먹을 수 없으니까 과감히 패스. 옵치하면서 볼게요. 옵티머스 프라임.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그 광고가 어디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광고 나오면 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예요. 엄청 자랑하려고. 전체 다 하는 거죠. 입만 나온다던가 손만 나온다던가 이 정도? 근데 이 정도 나와도 전체 알아봐 주셔야 돼요. 아셨죠? 아, 오버워치 게임이요. 아, 오치라고 해야지 왜 옵치라고 해요? 소리 나는 광고 봤죠? 밥 먹을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치는 없으니까 김치만두로 대신해서 여기 조금 비벼서 먹을게요. 그 정도만 나와도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정도는요? 어깨는? 어깨는 어때요? 어깨 딱 걸리는 거. 세고만 봐도 벤츠인 걸 알 것 같아요. 야, 1점. 아, 이거 파리점. 짜장면 먹을 때는 짜장면, 가만히 있을 땐 파리. 아, 어깨는 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요 달달한 거랑 짭조름한 거랑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외국 가면은 파인애플이나 망고 같은 데다가 이런 좀 독특한 뭐 짭조름한 그런 양념장 따로 주세요. 근데 또 간장은 우리나라 거니까 한번 파인애플은 동남아 거죠? 안 맞네요.
안 어울려요. 팬들은 다 알죠.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맛이 왜 안 어울리지? 좀 신기할 정도로 안 어울려요. 우와. 와. 좀 안 어울려도 정말 이렇게 안 어울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느낌이 남자 정장에다가 그 여자 하이힐 되게 높은 거 있죠? 막 뾰족한 거 그 카릴이라 하나요? 그거 같아요. 팔처럼 되게 날카로운 거 그거. 정말 감사합니다. 키릴이에요? 카릴보다 더 위험하네. 칼은 잘 쓰면은 어? 막 요리도 하고 막 그 종이도 자르고 그런데 키릴은 그냥 무섭네요. 칼을 무식하기는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있던 거를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 되지. 또 애기 태어났는데 엄마 1 더하기 1이 뭐 야이 얘 무식한 야이 그것도 몰라 그거예요. 님들 아시죠?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까먹었다 해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니까 아셨죠? 마지막은 그냥 밥에다가 참기름. 아, 맞다. 간장 넣었구나. 제가 왜 참기름이라는 생각을 했죠? 기분 나쁘네. 근데 놀리고 싶긴 하네요. 칼을 뭐 칼로 내가 진짜 힐 만들게. 그럼 뒤에다가 칼 해갖고 막 우와 감사합니다. 칼을 여자친구님이 첫사랑이고 티나요? 어 근데 그거는 저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제 첫사랑은 7살 때였어요. 뭐 17, 27이 아니라 진짜 7살. 그 추석 때 같이 송편 만드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짝꿍이 이렇게 돼서 같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냥 그 전날 기분이 좋고 그 당일날 유치원 가는 게 좀 설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첫사랑이죠. 왜요? 근데 애기들도 다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저도 애기들이나 좀 어린 친구들이나 뭐 정말 좋다 뭐 한다 하면 무시 안 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물냉 두 개, 비빔냉면 하나 뭐 해서 뭐 간단하게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